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션입니다. 이 영상은 서양 문화와 한국 문화의 언어적 차이점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4년 반 된 미국인으로서 만드는 것이고 물론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종종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레이블링이 필요한 언어예요. I ate the pizza.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id you do yesterday when you were at school? 등 영어에는 문장 하나에 말하고자 하는 모든 단어가 다 필요해요.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와 주어를 꼭 두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면 한국어는 한번 맥락이 잡히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구태여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너 어제 뭐 먹었어?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나 어제 피자 먹었어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피자 먹었어 라고 대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엄청 힘든 마라톤이 끝나자마자 한국어로 아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100% 자연스럽게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람객들이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로 tired 라고 얘기하면 어색할 거예요. 한국인들이 서양인보다 이런 보이지 않은 규칙 등을 더 잘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치죠.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눈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비록 상대방이 말은 안 했어도 그 무언의 규칙과 힌트를 왜 너는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한국 회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퇴근해야 비로소 나도 퇴근할 수 있어요. 다음은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our country 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대신 my country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그냥 미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왜 한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 그냥 한국이라고 하지 않을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은 너무 추워, 한국이 좋아 라고 하면 될 걸. 제 주변에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 라거나 우리나라가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뜻은 거의 같지만 우리는 한국의 공동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란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여담인데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 들었던 우리 남편이라는 말은 좀 웃겼어요. 우리나라 하면 말하는 자신과 더불어 트는 사람과의 공통점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말을 자주 쓰는 것은 아마도 한국이 겪었던 격동의 역사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좀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항상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감해요. 영어권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아주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stand out from the crowd와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같은 표현이 많은데 사람마다 완전 다르다는 문화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예전에 제 한국인 친구 한 명이 미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 잘 먹어? 라거나 외국 사람들은 소주 좋아해?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국 문화와 사회는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서양 문화가 섞인 한국 문화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문화에서 좋은 점이 섞여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란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한국 문화 중 하나는 정이에요. 늘 한국 친구랑 있으면 제 안부를 자주 물어주는 것 같아요. 항상 션, 배고프지? 엄청 피곤해 보여 오늘? 살 빠졌어. 요즘 되게 건강해 보이네. 라는 말을 들으면 배려해주는 느낌 들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 친구 중 한국어도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친구가 그랬는데 비즈니스 얘기할 땐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워 라고 했어요. 아마도 영어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언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언어 차이를 신중하게 살펴보면 서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로 배울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